예, 원효 이야기 오늘 이제 이 한국 철학사의 본격적인 인물로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많았고요. 원효의 그 화쟁론에 대한 비유가 또 17, 18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의상으로 들어가죠. 19페이지입니다. 의상도 크게 보면 원효와 같은 길을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이 약간 다른 게 원효는 육두품 귀족 출신이지만 결국에는 실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연이 파괴했다. 실계는 파괴했다는 뜻이거든요. 자기의 신분을 던져버리고 광대의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광대는 천민의 무리거든요. 당시 신라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원효는 그 당시에 그 요속궁에 들어가서 요속공주와 사랑을 나누고 설총이라는 아들까지 낳은 사람이고 보면 당시 신라 왕실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뭐 정말 막역한 관계였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자기 신분을 다 던져버리고 기존의 교단에서 가지고 있던 권위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광대의 무리들과 함께 어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런 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원효는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깨달았는데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는데 나 혼자 깨달아봤자 세상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전쟁 중이었고 여전히 신라 백성들의 삶은 어려웠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꿔야 되는 거죠. 자기의 루틴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을 버리고 광대와 함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삼국유사를 좀 읽어보시면요, 그 원효가 등장하는 곳곳에 굉장히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를테면 어떤 스님이 원효와 함께 어울리다가 입적해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는데 다른 곳에서 또 만나고 그래요. 그 도저히 합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문학적 장치를 통과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원효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특정 그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 비록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의 깨달음을 완성한 사람은 당시 신라의 가장 아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원효의 깨달음을 완성시켜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혼자서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개인의 깨달음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깨달음이 현실화되려면 결국 자기가 기존에 누리던 것들을 버리고 다수의 그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잖아요. 다수의 중생과 함께해야 깨달음이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랬는데 이제 의상은 길이 조금 다릅니다. 의상은 어쨌거나 진골 출신 귀족이고 진골은 뭐 결국에는 이제 왕이 될 수 있잖아요.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불법을 구해서 당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나라에 들어가서 중국 유학한 내용이 쭉 나오죠. 19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지엄선사 결국 그 중국 화엄 철학의 1대 조사가 두순이고 2대 조사가 지엄이에요. 그리고 지엄의 수제자가 됩니다. 수제자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국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의상이 신라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제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1세대가 두순이고 2세대가 지엄이고 3세대는 수제자가 의상인 거죠. 그리고 당나라 사람으로서 지엄에게 동문 수학한 현수라는 스님이 있는데 현수와 의상이 주고받은 편지가 남아 있어요. 거기에 보면 현수가 의상을 상인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자기 윗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화엄 철학의 정통을 계승해서 중국에 머물 법했는데 신라로 다시 돌아와요. 저거죠. 원척 같은 사람들은 신라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 철학사 기술에서 뺐고요. 의상은 어쨌거나 돌아옵니다. 왜? 신라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와요. 당나라 고종 때 군대를 일으켜서 신라를 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의상이 그 사실을 신라에 알려요.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황국의 계기가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어쨌든 의상의 그런 노력이 직접적으로 작용했는지는 모르나 당나라의 신라 공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원효와 그 요속 공주와의 뭐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게 뭐 지금까지 전해지고 어쨌든 그 설총이라는 소생까지 있었으니까 뭐 거의 확실하다 하겠는데 저 의상도 뭐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게 이제 선묘왕자 이야기인데요. 그 당나라 여인인데 의상을 연모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물에 빠져 죽었던가 그래요. 그런데 뭐 그 선묘왕자가 나중에 의상이 황국할 때 백기를 보호해 줬다는 설화가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의상이 창건했다고 하는 부석사요. 부석사 무량수전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홍준 선생 글도 있고요. 근데 그 부석사가 이제 돌을 띄운다는 뜻인데요. 돌이 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돌을 띄운다는 뜻인데, 그럼 이제 의상의 도력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이제 설화로 전해져 오는데, 부석사 보시면, 무량수전 있고, 무량수전에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작은 암자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가 선묘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묘왕자의 설화가 그 선묘각에 전해져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그런 설화와 함께 의상의, 그러니까, 원효에게 요속공주가 있었다면 의상에게는 선묘왕자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좀 비슷하게 비교가 되면서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원효와 의상의 차이점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해골 바가지 이야기 뭐 이런 거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문단 보시면 낙산사 창건 이야기가 나오죠. 의상이 낙산사를 창건했는데요. 그러니까 원효와 의상과 관련이 없는 고찰이 별로 없어요. 뭐 화엄사고, 뭐 낙산사고, 부석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오우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처럼 전부 원효와 의상이 거쳐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낙산사 창건할 때 의상이 창건했는데요. 원효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하층민들, 중생들과 함께 하면서 불법을 전파했는데 의상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귀족적이에요. 그래서 우선 백화도량 발언문 같은 걸 작성해요. 그게. 그러니까 14일간 신라의 귀족들을 불러와서 거기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 염불을 하면서 백화도량 발언문 이런 걸 짓고 정통적인 불사를 통해서 이제 그 절을 창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 이렇게 소문이 돌아요. 관음보살, 관세음보살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관자는 볼관자로 보통 새기는데 들을관자도 됩니다. 본다는 뜻도 되고 듣는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뭐 고문관지 이러죠. 고문진보도 있고 고문관지도 있죠. 고문감상 마스터 이런 뜻입니다. 다 봤다. 고문감상을 끝냈다 이런 뜻입니다. 통독했다. 그리고 관지라는 말은 이제 춘추좌시전에 처음 보이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관은 본다는 뜻도 되고 듣는다는 뜻도 되는데 관세음보살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관세음이거든요.
세상의 그 이제 세상의 소리를 관 듣는 보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세상의 소리를 듣는데 왜 관세음보살 중에는 뭐 천수 관음보살 있죠? 천수 손이 천 개예요. 그러니까 천이 꼭 숫자만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려면 손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천수가 된 거죠. 천목 관음보살도 있습니다. 눈이 천 개예요. 다 봐야 되니까. 그럼 관세음은 뭐냐?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 다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리를 듣는가? 중생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소리는 안 들어도 돼요. 행복한 소리를 내는 사람도 그냥 놔두면 되죠, 행복하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구제해야 그게 이제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자를 빼고 그냥 관음보살 이렇게 호칭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관세음보살이 나타났다 이러니까 원효가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셨다고? 그럼 나도 가서 친견해야지. 그리고 이제 낙산사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요. 쭉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들판을 지나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벼 이삭을 이렇게 수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부터 먼저는 어떤 아낙네가 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면서 물 한 바가 물 한 모금 마십시다 이러니까 물을 이렇게 탁 줘요 아낙네가. 그래서 이 원효가 마시려고 탁 보니까 구정물이에요. 그래서 에이 성질 고약하네 그러고 물 버리고 또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들판에 가다가 이제 어떤 또 할머니가 벼 이삭을 이렇게 훑으면서 수확을 해요. 그러니까 원효가 그거 나한테도 좀 양식으로 주시오 이러니까 연결질 안아서 줄 수가 없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효가 또 에이 그 연결지 않은 걸 수확은 왜 하노? 그러면서 또 이제 돌아서서 길을 가다가 이제 나무 위에 어떤 새 한 마리가 스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또 전해져 오거든요. 그 이제 구전설화에. 근데 그게 다 관음보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너 아직 덜 익었어 이런 얘기를 이제 관음보살이 원효에게 했는데 원효가 못 알아본 거죠. 관음보살이죠. 근데 어쨌든 원효가 관음보살을 만나는 방식은 바로 그 들판의 아낙네나 할머니나 뭐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 관음보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상은 그게 아니고 귀족들 모아놓고 정통적인 불사를 행하고 도량문, 발원문 뭐 이런 걸 쓰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살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분의 차이도 있거니와 기본적으로 의상이 추구했던 정통적인 화엄 철학은 귀족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원효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과연 뭐 한국 철학의 새벽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 이야기거리가 원효에게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 지향은 둘 다 화엄 철학이기 때문에 같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건 22페이지, 23페이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23페이지로 가시면 그 화엄 일성 법계도가 나옵니다. 불교에 이제 화엄경이 있잖아요. 뭐 화엄이 이제 결국 꽃으로 장식한 장엄한 불법 뭐 이 정도 의미입니다. 꾸민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성이라고 하는 게 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승은 이제 타고 가는 겁니다. 원래 술의 성자죠. 근데 여기는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피아노로 가는 겁니다. 예, 진리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이제 극락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일반 저 중생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중생 입장에서는 진리 이런 어려운 말 필요 없고 그냥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이 법계, 법계는 이제 불법에서 이야기하는 이 우주관입니다. 이제 그걸 그린 저 도판으로 간략하게 만든 것. 그래서 뭐 법성 원형 무이상 뭐 제법 부덕 본래적 뭐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면서 또 뭐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도판으로 만든 게 화엄일성 법계도인데 이게 이제 화엄경이 50여만 자인데 그 화엄경 50여만 자를 210글자로 압축한 거예요. 210자로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 당나라의 지엄선사가 이 의상에게 화엄경의 법문이 너무 장황하고 어려우니 이걸 중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서 책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상이 만들어요. 만드는데 다 만들어 놓고 보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불 속에 넣어서 태워버립니다. 근데 태웠는데 안 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꺼내서 다시 태웠는데 그러고도 또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탄 걸 쭉 뽑아봤더니 210글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엮어서 화엄일성 법계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태워도 태워도 안 타는 겁니다. 예, 그때 이때 불길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예요. 의심의 불길인 거죠. 의심의 불길. 예.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그러지 않습니까? 코기토 에르고 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때 생각이 의심이거든요.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의심을 하면 그 의심 앞에 살아남을 게 별로 없어요. 너도 거짓이고 너도 거짓이고 온통 다 사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심을 하고 또 의심하고 아무리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분명해지는 게 내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 그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 좀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게 이제 명석 판명한 진리를 데카르트가 세운 방식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후에는 이제 뭐 하이데거나 이런 쪽에서 보면 생각 데카르트 선생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요.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는 게 이제 실존 철학인데 그건 또 다른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 의상이 불에 태웠다고 할 때 그 불에 태웠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자연현상으로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아무리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절대 진리가 210글자로 나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 설화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윤색이 되어 와서 전해져 왔는데 그 맥락을 우리가 이제 밝혀내면 그런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아무리 의심해도 의심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210글자다. 얼마 안 됩니다. 외우기도 뭐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속사에 가면 이거 이제 도판 딱 걸려 있어요.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이 사이사이 글자는 붉은색으로 쓰기도 하고 뭐 검정색으로 쓰기도 하고 금색으로 입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 그림을 바라다 보기만 해도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다 한문으로 된 그걸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보기만 해도 효과를 가진다. 그러니까 그건 원효하고 통하죠. 원효도 이제 그 광대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광대들이 문자를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국 원효 덕분에 그 광대절마저도 남무를 알게 됐다. 남무는 이제 나무 관세음보살 할 때 나무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에 의지할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법력이나 도력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는 하나 그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이제 이 의상이 얼마나 확고하게 터득하고 있었는가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을 그렇다고 뭐 이 전부 다 하나하나 따져볼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구조를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23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에 인용구로 되어 있는 거 있죠? 7은 39, 210자예요. 그래서 법성 원흉 무 이상하니 법성은 원흉하여 두 모양이 없고 뭐 제법 본래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모든 법칙은 부동하여 본래부터 고유하다.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 없고 모양이 없어 일체가 다 끊어져 버렸으니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지혜만으로 알 수 있을 뿐 다른 경계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쭉이요. 진성 심심 극미묘 불수 자성 수연성이라 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중 일체 다중일이요 일적 일체 다적일이라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일단 뭐 소개는 이렇게 했는데 그 해설을 한번 보시죠. 해설 아래 단락의 해설을 보시면 영원의 시간과 찰나의 시간이 같다. 이 찰나의 시간에 영원의 시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아직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안에 있는 그 하나하나가 다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계속 보시죠. 티클 하나에 온 우주의 이치가 있다고 하면 온 우주의 이치가 티클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다. 이게 이제 화학밀성 법궤도에 나온 문장으로 옮기면 일체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이라고 하면은 하나고요. 전체와 하나가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전체 속의 부분이 하나하나가 합쳐가지고 전체를 이루는 건데 의상은 지금 전체가 하나와 같다 그리고 하나가 전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일미진중함시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시방은 시방인데 시방으로 읽죠. 이럴 때는 그 시방세계 하면은 불교의 우주관이 우주관 중에 하나죠. 10개의 우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10개의 우주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포함해서 10개의 우주가 있다, 그냥 온 세계 이런 뜻입니다. 그때 10이라는 글자는 완전의 숫자이기 때문에 꼭 10개냐 뭐 9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 우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우주를 포함해서 온 세상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이제 지는 뭐냐면 티끌이에요. 티끌, 먼지, 지네 뭐 이러죠. 먼지, 티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미, 하찮은 것들이죠. 하찮은 티클 하나 이런 뜻입니다. 일미진. 뭐 티클 하나 가치 없잖아요. 이 우주 전체에 비교할 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하나의 하찮은 티클 속에 그 안에 눈에 보이지도 잘 않는 여기 안에 함시방, 이 시방세계 온 우주가 함 다 포함되어 있다. 이 티클이 온 우주를 다 머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당시 신라 사회에 견주어 보면 이 일미진이라고 할 때 이 일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함시방이라고 할 때 온 세상은 이게 이제 신라라는 나라 전체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제 18세기지만 이게 서양의 18세기지만 서양의 18세기는 그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은 서구 세계의 멸망을 뜻하죠. 그 멸망한 거예요. 우리가 뭐 조선이 망한 것만 자꾸 강조하는데 이때 서구 유럽 사회가 망한 거예요. 그 구체제가 망한 겁니다. 네, 망했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망할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볼테르나 장자크 루소나 뭐 로크나 이런 사람들에게 딱 보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망할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홉스도 마찬가지고 다 알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사회계약론입니다. 사회계약론은 뭐냐면 새로운 정치사회 조직을 만들기 위한 담론인데, 그런 사회는 이미 이 사회가 지금 망했다고 가정해야 그걸 만들 수 있거든요. 사회가 멀쩡한데 그 새로운 정치사회 조직을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틀림없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망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정치사회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때 정치사회 조직은 개인, 서구적 개념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개인이 돼도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 전체.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는 이제 결국 국가죠. 근대적 의미, 근대 국가가 출현하면서 국가로 바뀝니다. 원래 이 공동체는 이제 푸블리카 이러면, 뭐, 레스 푸블리카 이러면 공화국이죠, 공화국. 리퍼블릭이죠, 리퍼블릭. 공화국 이념인데, 이때 이제 이 공동체에서 공화국 이념은 개인의 가치를 어떻게, 전체와 이 개인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가. 의상과 비슷합니다. 개인이 곧 전체고 전체가 곧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화국이 성립하려면 이 당시 18세기 공화국 개념은 뭐냐면 그 공화국 안에 포함된 어떤 개인이 부당한 이유로 위협받는다면 공화국 전체가 위협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그 개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계약이고요. 그러니까 계약서, 사회계약서의 내용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루소의 사회계약론이죠.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탁 치고 나오는 문장이 뭐,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하지만 아직도 도처의 사슬에 묶여 있다. 무엇이 이것을 정당화하는가? 뭐 이러면서 촥 시작하는데 뭐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루소가 그 사회계약론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정치사회 조직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자연상태를 얘기합니다. 자연상태 얘기는 그 당시 이 보편적 담론이에요. 홉스도 있고 뭐 로크도 있고 루소도 있고 볼테르도 다 저 스피노자도 그렇고 전부 자연상태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자연상태는 뭐 원시 자연상태에 살았던 특정한 역사 시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치사회 질서가 없는, 그러니까 일체의 정치사회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산다고 가정했을 때 자연상태예요. 실제로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연상태에서는 인간이 무제한의 자유를 누려요. 왜냐하면 자연상태는 일체의 뭐 도덕, 윤리, 뭐 법률, 뭐 법을 판결하는 뭐 사법부나 무슨 집행관, 뭐 규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가 자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죠.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고, 심지어 남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고, 뭐 규범이고 뭐 도덕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자연 상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홉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간은 서로 평등하기 때문에, 그때는 물리적 힘이 평등하다는 뜻이거든요. 누구나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다. 호모, 호미니, 루푸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게 홉스의 사회계약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국가 권력을 만들어서 다른 여러 군소 폭력을 제압을 하고 나면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된다. 그게 홉스 입장입니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그런 자연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치사회 조직을 만들고 그 정치사회 조직이 공동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가라면 그 개인이 그 국가에 자기에게 주어진 무제한의 권력, 자유를 주고 대신 그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제한된 시민의 자유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냥 보면은 내가 가진 무제한의 자유를 주고 제한된 자유를 받으니까 손해죠. 손해잖아요.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나만 무제한의 자유를 가진 게 아니라 다른 모든 타인들도 다 무제한의 자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유를 향유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다 내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누구의 자유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화는 무제한의 자유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누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유를 주고 대신에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시민권에 의해서 완전하게 보장되는 제한된 자유를 받는다. 뭐 기본권 등등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유리한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국가의 그 권리를 주고 대신 국가가 부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개인은 때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우기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하고 대신 자기를 위해서 싸울 필요는 없다. 왜? 국가가 대신 싸워주니까. 그리고 계약이란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개개인의 약속 같은 경우는 어겨도 됩니다. 어기면 상대로부터 신뢰를 잃겠죠. 그런데 국가가 개입하진 않죠. 그런데 이제 계약이라는 걸 어기게 되면 법이 개입하죠. 국가가 이제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든지 하게 되면 법이 개입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군대 간다 이러면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싸워주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는 그런 개인을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예, 이제 포인트는, 의상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 전체가 그 개인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의상만이 아니라 루소도 그렇고요. 방점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개개인의 존재가 국가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죠.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게 바뀐 겁니다. 의상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신라의 그런 조건 속에서 신라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를 이 법문에 담아낸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그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티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라의 백성들이고 우주라고 하는 거는 신라라는 국가 전체다. 공간적으로 보면 그렇고 시간적으로 보면 이 찰나의 시간 하나하나가 연급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이 찰나의 시간 하나하나가 없다면 그 연급도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가 의상의 독점적 사유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사유를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23페이지 밑에서 인용구가 있고 그 다음 문단 또 그 위에 문단 보시면요, 여기 법성 원흉 무 이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 자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어떤 사화물이 있다 하면, 사물이 있다고 하면 그 사물에게 본래의 그 본성, 그게 자성이거든요. 이게 각자 있고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대목의 풀이에 따르면 이게 전부 연기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다. 연기,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다. 사물을 얘기할 때 그 사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사물과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인연설과 인연은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죠. 그럼 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뭐 부모라는 말은 자식이 없으면 성립되질 않습니다. 선생이란 말은 학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뭐 학교 있으니까 늘 그래요. 선생의 존재 이유는 학생에 있거든요. 학생이 없으면 선생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존적이라는 거죠. 이 자성 자체보다는 이게 여러 사물들이, 사화물들이 만나서 형성되는 연기, 법계 연기설. 모든 사물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뭐 이 저 화이트 보드 마카죠. 보드 마카 이렇게 되는데 이 보드 마카는 단독으로 존재해서는 의미가 없죠. 이 화이트 보드를 만나야 비로소 화이트 보드와 보드 마카의 역할이 분명해지는 거죠. 각각 따로 있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여기서 또 다른 데다 쓸 수는 있지만 본래 용도는 이렇게 상대가 되는 거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나 학생과 선생의 관계나 공무원과 시민의 관계나 다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얘기를 재미있게 또 풀어낸 게 장일순 선생입니다. 공무원의 그 하느님은 누구냐?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하는 사람이 하느님은 누구냐?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참 감명 깊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문단 얘기고요. 거기 뭐 수학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 1과 10이 있다 치면 1은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고 10도 자기 아이덴티티가 따로 있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1은 하나고 10은 열이니까 1이 10개 모이면 10이 되고 뭐 이런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과 10은 서로 만나야 곧 연기를 통해서만이 의미가 생성된다. 자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1은 단독으로 의미가 없고 10이 있어야 의미를 지니고 또 10은 1의 10배다. 1의 10배이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지 1이 없으면 10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이 있을 수가 없죠. 1이 있어야 10이 되죠. 10배니까 10이 되는 겁니다. 1이 없으면 10의 의미가 없다. 1도 10을 만나야 의미를 지니지 10이 없으면 1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1과 10이 같은 거다. 뭐 수학자 푸앵카레 있죠? 푸앵카라. 푸앵카레의 추측을 풍계 페를만이잖아요. 푸앵카레가 수학은 다른 사물에 같은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수학을.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볼 땐 다 다르고 물리적으로 다 다르지만 수학의 관점에서 보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은 0 아니면 1이죠. 0 아니면 1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예 아니면 아니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스 아니면 노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왜 저 영화 중에 그 영국의 수학자 튜링이던가요? 영국의 수학자 튜링이 독일군의 그 암호 애니그마인가요? 그걸 풀었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독일의 그 암호문을 다 해독을 했죠. 컴퓨터 비슷한 걸 만들었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그 사람 일대기를 다룬 건데, 뭐 동성애자라고 해서 굉장히 뭐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그 수학의 입장에서 보면요, 독일어나 한국어나 영어나 다 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수학자니까 그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는 거죠. 독일말 모르는 영국인이 독일어에 기초한 암호문을 풀이할 수 있는 까닭은 수학적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관점에서 다 0과 1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걸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번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 2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마지막에 보면 일중일체 다중일 하나 안에 일체가 있고 일체 안에 하나가 있으니 일적일체 다적일 하나가 곧 일체고 일체가 곧 하나다. 이걸 이제 의상의 독점적 사유물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이 윌리엄 블레이크 영국 시인, 이 시인의 19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시가 이제 굴뚝 청소부고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저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얘기한 그 좁쌀처럼 좁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시영 선생이 얘기한 거 밥 한 그릇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아, 비슷하죠. 두 번째 문단 보시죠. 25페이지요. 하나와 전체의 관계를 사유할 때 하나하나가 찰나의 순간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먼지나 티끌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절묘한 부분은 먼지나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고 하면서 온 우주 속에 있는 먼지와 티끌 하나하나가 다 그렇다. 철저하죠. 찰나의 순간 하나하나가 영원이다. 감각적으로는 어떤 일에 몰입하는 순간, 그렇죠. 뭐, 그럴 경우, 몰입된 순간에서 우리가 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요. 그 순간이 영원한 것처럼. 일념의 순간이 영혼과 맞닿아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영혼과 맞닿아 있는 찰나의 한순간 한순간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을 또 보시죠. 문단. 물론 이런 사유가 인도나 동아시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에서 역시 성서에 나사렛 예수가, 그렇죠? 왜 가령 내가 양을 100마리를 돌보는 목동이라고 할 때 한 마리 양이 길을 잃고 사라졌다면 내가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제가 또 이걸 또 학생들한테 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전부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99마리를 돌보는 게, 뭐 당연히 그렇죠. 99마리를 돌보는 게 필요하지. 99마리 그럼 놔두고 한 마리 찾아가면 99마리도 또 다 헤매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는 순간 99마리도 결국엔 다 버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이게 마태복음이 전하는 그 메시지고요. 의상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잘 이해가 되시는데 의상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모순이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기와 다르고 공간이 다르고 역사적 맥락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와 전체의 관계를 사유하는 것. 그러니까 길 잃은 양 한 마리의 가치가 이 전체 양의 가치와 맞먹는다고 생각해야 찾아 나설 수 있거든요. 끝까지 찾아 나서는 거죠. 뭐 그건 뭐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수준이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그 호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13살짜리 아이가 실종됐는데 그 아이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하는데요. 뭐 그 수색하는 인원이나 기간이나 뭐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끝까지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틀림없이 죽었어요. 8년 전에 죽었는데 그 흔적을 찾아서 범인을 잡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촘촘하게 붙어갖고 뭐 소방관, 경찰관 촘촘하게 붙어서 숲을 훑어갑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해요. 뭔가를 찾으면 그 자리에서 손을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촥 모여갖고 막 줄지어갖고 훑어가다가 그 어느 소방관이 이렇게 하다가 손을 이렇게 드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 그 대목이 참 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그 희생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온 국가가 그 국가 힘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개구리 소년 실종됐다고 그냥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있겠죠. 많은 경우. 예. 예, 같은 방식으로 뭐 얼마든지 의상의 사유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와 있는 걸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이제 그 원효와 의상 이야기는 아쉽지만 정리를 하고 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고려 시대 선불교 진우를 그리고 또 뭐 이규보 이야기로 이제 순차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